그래서 우리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그 인구 3천만 명씩 주게 되면은 서로 애를 낳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 정책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은 장려금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고 경북 의성군은 넷째 아이에겐 최고 수준 금액인 1,8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개별 가구당 한 명씩 놓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면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책보다 훨씬 출산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